그 백핸드가 약한. 그렇죠. 백핸드가 약한 동호인분들을 좀 위한 그런 동호인분들을 위한 피드백이 아닌가. 술 안 먹었습니다. 자, 엄지와 엄지와 검지 검지 두 손가락만 갖고. 손가락. 더 크게 이동선 코치입니다. 자, 일단은 저희 진영 코치님이 2020년도부터 저희 더 코치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진영 코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2020년부터 화려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드릴 더 코치의 진영군 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극스럽네요.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형님이죠 저에겐.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이 장소에 있을 일이 없거든요. 왜 이렇게 같이 있는지 아세요? 별로 죽게 생겼습니다. 저희가 실업자가 됐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체육관이 다 휴관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쉬고 있어요. 그래서 일전에 교육할 때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.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문을 좀 구했어요. 자, 오늘 교육 어떤 부분 좀 알려주실 거죠?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배드민턴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와우. 여기에 놓여있는 요기야. 제가 지금 이걸 잡고 혹시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흔한 것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닌 요 책자를 갖고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책을 가지고요? 예. 그 오늘 책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백핸드가 약한. 그렇죠. 그런 동호인분들을 위한 피드백이 아닌가. 이게 백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포핸드만 알고 백핸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. 맞아요. 저도 현장에서 교육하다 보면 포핸드 스윙은 내가 왜 이걸로 하고 있지? 포핸드 이걸로. 포핸드 스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핸드 스윙은 힘이 없어요. 어떻게 하면 세게 쳐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백에 대한 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수비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수비를 잘하려면 일단 백을 할 때 리턴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받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되는 그런 이제 수비 방법이 있는데 그 수비를 위한 연습 방법이죠, 이것이. 네네.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. 예, 이해되셨죠? 잘 보십시오. 요 책자를 세우고 자,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 방법입니다. 엄지와 검지로요? 예. 아직도 손을 떨고 제가 어제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갖고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. 아, 네.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냄새는 안 나죠? 아, 네. 자,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두 손가락을 펴시고요. 책자를 이렇게 가볍게 잡습니다. 근데 이 책자가 너무 무거운 걸로 하시면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. 그렇다고 여기 또 있네요. 네. 요건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우니까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단 들어보시고 이건 좀 가볍죠. 가볍네요. 네,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.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무겁네요. 네. 네. 요거를 갖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. 그러고 나서 요 책을 약간 띄운다 생각을 하면서 띄운다 생각하면서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. 왜 이 두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?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. 아니죠. 왜냐면
배드민턴 라켓을 잡고 백을 잡을 때 네네. 가장 도움되는 게 이걸 잡는 게 아니고 백으로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수비를 하던 백 드라이브를 치던 백 클리어 치던 강한 힘을 받기 위한 절차죠. 왜냐면 이 엄지손가락이 힘이 있어야 백을 칠 때 강하게 밀어주고 놔주고 당겨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손목 스냅 운동이 아닌 손가락의 힘을 기르는 거죠. 강력이지 않아요. 손가락의 힘도 그렇지만 네. 저는 사실 여기도 좀 힘이 들어가요. 그럼요. 이게 왜냐면 이 손가락이 전체적인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갖고 빼칠 때 손목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에 힘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여기까지 같이 그렇죠. 전체적인 힘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손가락으로만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그 앞에 뭐 물건 아무 물건이나 들어갖고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같이 이 구형도 같이 하셔야 재밌습니다. 뗐다 붙였다 뗐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알겠습니다.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.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달이 되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더 무거운 거 더 무거운 걸 갖고 해도 더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? 한번 뭐 이런 화분은 안 될까요? 화분? 화분? 참고로 이 화분은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평평하게 댕긴 도구를 갖고 하시면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거? 네네 평평하고 잠시만요 어디가요? No! God, please, no! 아, 그거야!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자, 될까요? 이거 가능하긴 가능한데 이거는 자, 왜 손을 절대 노약자나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약하신 분들은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구려가 함께 자, 시작! 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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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힘드네요.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힘들겠네. 네, 이건 힘들고요. 한 요정도 책자로 해서 무게를 조금씩 늘리시면 아마 백에 대한 그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두 손가락만 갖고 하세요. 엄지와 검지 네, 요 두 손가락으로 책자를 잡으시고요. 잡고 자, 요 상태에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번 해보세요.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어떠세요? 뗐다 붙였다 힘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. 그렇죠. 특히 저는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팔 운동이 되면서 이 백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. 와우. 그죠? 아니 그냥 하시면 안 돼요.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로 하셔야 돼요. 아, 말을 해야 돼요. 그럼요. 해보세요.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. 그렇죠. 저 뗐다 붙였다 스윙 뗐다 붙였다 스윙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? 야 너무 좋다 진짜. 뗐다 붙였다 스윙. 아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피신 상태에서 뗐다 붙였다 스윙 뗐다 붙였다 스윙 뗐다 붙였다 스윙 뗐다 붙였다 스윙. 오 괜찮네요. 붙이면서 그냥 스윙하는 거죠. 네. 이야 너무 좋구나.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스윙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뗐다 붙였다를 좀 많이 하셔야지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 가벼운 걸로도 여러 번 하니까 여기가 엄청 땡겨요. 그죠? 여기가 딱 땡해져요. 네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배드민턴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운동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진영훈 코치님이랑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백핸드를 특히 백핸드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 번 더 할까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오늘 교육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라해 보이지 않게 형이? 밥 먹고 싶어요. 텔레비에 나오잖아. 면치기 면치기 한번 해봐. 이게 뭐예요?